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김민재 씨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알람 소리에 잠을 깨는 민재 씨. 일어나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위한 민재 씨만의 노하우입니다. 전화대전센터 선거원의 대입자 김민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그 망우역 뭐 2번 출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출구요? 네. 희망 시간은요? 지금 9시 40분, 2시간 전이니까 9시 40분이죠? 네, 대기자 많으세요. 후반전은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김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살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며 가야 하는 신체검사 때 제가 시각적 손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강의를 하는 날은 메이크업을 조금 신경을 씁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메이크업 완료. 멋진가요? 저희 집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초록색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죠. 이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턱의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항상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테이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항상 시각장애인들은 부딪히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스펀지를 이렇게 대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안 먹은 지 오랜 세월이고요. 근데 이제 건강상 이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먹는 것은 나의 영양제, 두유,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유기농, 곡물, 요거를 저는 저의 아침 식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입니다. 이거는 안티프라미신이라는 건데요. 항상 시각장애들이 보행에 그 신경을 쓰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관절이나 뭐 이런 게.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좀 관절에 대한 보호, 뭐 발에 대한 어떤 보호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잘 바르고 있습니다. 네, 35분까지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배차됐네요. 네, 9시 35분에 배차됐습니다. 저의 눈은 빛의 눈부심이 심해서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착용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출발하시죠. 항상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돼요. 빨리 서두르거나 그러면 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옵니다.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했던 콜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네, 김민재입니다. 조심하세요. 상방동 가시죠. 네, 승무원님. 승무원님 여기 피로회복 하십시오, 승무원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활동의 제약적인 부분은 이제 이동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아주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고요. 권외 서울, 경기 일대의 모든 지역을 갈 수가 있고요. 요금 체계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동권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변화한 서비스들 중 가장 편리해진 것이 이런 이동 편의 서비스입니다. 근무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김민재 씨가 살고 있는 성남시는 교통약자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몇 시간을 고생하며 가야 할 곳을 이렇게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게 돼 김민재 씨는 더 많은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만나면은.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오, 좋아요. 보람된 일도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뭐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이렇게 장거리 가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맞아요. 이 콜이 있기 전에는 다 집에서 못 나오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이제 이거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그냥 보행이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거의 못 나오시거나 바깥 활동을 못 하셨는데 네. 이거 하시고 나서 저희가 모시고 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감사드리죠. 저희 일을 했을 뿐인데 막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러고 막 먹을 것도 주시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 네, 진짜 가족 같고 함께 세월을 함께 살아가고 네, 형님 동생, 형님 누나들을 갖고 그래요. 되게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씨의 특유의 밝고 반듯한 매너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로 들어가는 민재 씨. 네, 지금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순덕기 학장님하고 11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딱 정확하게 맞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맞이한 시각장애 1급의 판정을 받고 또 심리적인 충격과 또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많이 힘겨울 때 사회복지학과 부설 한국복지경영연구소라는 간사라는 역할을 또 주셔서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고 또 사회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이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세요. 수고하고 오셨어요? 네. 저희 사회복지학과 학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더 이런 배움을 통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뭔가 도울 수 있을까? 취업의 문이 너무 좁잖아요. 네. 길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또 네. 본인이 먼저 공부도 해보고 네. 또 장애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네. 있는 상황에서 또 네. 취업도 직접 네. 이제 졸업 후에 해본 경험도 있고 네.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하는 이제 네. 어떤 선배로서의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학장님 학장님의 그 정성과 사랑으로 제가 이 새로운 인생을 또 네. 배움을 통해서 또 네. 공부하게 되었고 네. 또 지금 또 사회적인 어떤 또 네. 활동을 네. 또 학장님의 어떤 격려와 응원 속에서 네. 제가 이렇게 네.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 취업 문이 더 많이 열리고. 네. 이렇게 또 자립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고용을 우선으로 하는 그렇죠. 기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애인 당사자들이 네. 근무하는 네. 그 기업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을 때 이제 또 학장님과 네. 학교와 그렇죠. 또 기업과의 어떤 그렇죠. 협약 뭐 이런 해서. 부분들을 네. 통해서 또 지속적인 어떤 배움의 평생 교육이 그렇죠. 될 수 있도록 네. 저 또한 네.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도 뭐 잘하고 있는데. 학장님과의 대화는 늘 그에게 사명감을 안겨주고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고마운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려서부터 저의 세상이 되어주셨고 또 신체적 손상으로부터의 불편한 저의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격려와 응원으로 해주고 있는 저의 딸이 고맙고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준 모든 지인들이 저에게는 항상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민재 씨입니다. 성남으로 강의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서울 시각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입니다. 사기막과 네, 접수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남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는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모님, 피로 회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먹고 피로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또 예전에 또 뵀는데 또 기억을 해주시고. 아유, 워낙 인물이 출중하셨어요. 아유, 얼마씩은요. 음료 하나에 차 안이 금방 화기애애해집니다. 서울콜 워낙 승모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설립된 지가 무려 40년 가까이 됩니다. 예, 아유, 정말. 1984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애써온 결과 158대의 차량이 현재 운행 중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운 기사님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시간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을 바짝 갖다 대는 민재 씨.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장애인들에겐 너무 익숙한 일들이 장애인들에게는 매일 넘어야 하는 크고 작은 산이 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민재 씨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상의 일들을 힘을 들여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 전문 강사 김민재입니다. 강의를 하러 갑니다. 강의는 30분 전에 도착해서 안정적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시계선 강의를 하기 위해 도착한 성남의 한 회사. 이곳에서 오늘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강의를 합니다. 늦깎이 46살에 사회복지학과 학부를 공부할 때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장애 인식의 어떤 메신저로서 해야 되는 것이 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 개선 교육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지식적인 기본의 정보 전달의 부분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 속의 어떤 장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존중하는 표현,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체적 손상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막 장애자, 막 불구자, 막 미친 이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장애 유무, 저와 같이 이렇게 시각적 손상으로 시각적인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떤 기능들이, 신체적 기능들이 발달이 될까요? 네? 맞아요. 소리. 장애는 또 다른 능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 또는 뭐 내 동료들의 어떤 손상된
삶을 낫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공감해보는 이런 어떤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장애인식 개선 교육강사 김민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채널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날이어서 그 교육원에 가서 이제 촬영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민재 씨가 설립한 한국문화평생교육원 교육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민재 씨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새내기 유튜버가 됐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의 정돈된 사무실이 딱 민재 씨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밖에서는 늘 긴장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들에게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의 생활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인 원어민으로서 그런 어떤 교육을 하는 교각의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 제 삶의 의미가 되고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음, 자연스러운 억양, 한국 생활 말하기,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회화 중심으로 발음과 억양을 함께 연습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이 발음 중요해요. 어떻게 가요? 시시해.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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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짜이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드디어 오늘 바쁜 일과가 끝났습니다.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예, 집에 왔으니까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아, 저의 쉼터에 가서 하루의 피로를 시원한 캔맥주와 가좌와 포를 가지고 저의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어떤 바쁜 일상의 정신과 마음을 달래는 그런 저의 쉼터의 공간입니다. 밖에서 사람들 만나서 또 새로운 공간에서 술 한잔 먹는 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네, 이렇게 일과 끝나고는 집에 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는 게 저의 아주 일상의 아주 소소한 행복입니다.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혼술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또 신경이 쓰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 마치고 그냥 가장 편한 저의 적응된 공간에서 저만의 어떤 쉼터에서 맥주 한잔 많이는 아니고요. 맥주 한잔 먹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집에 바로 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어떤 저녁 미팅이 아니면 만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일상에 또 다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과가 끝나면 집에 바로 오는 편입니다. 지금의 제가 살아온 삶의 점수를 준다면 70점이요. 70점을 주는 이유는 제가 어떤 그 시각적 손상에서의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늘
저의 세상이 되어준 어머니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런 부분에 늘 잘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10점은 제 소중한 딸이죠. 제 딸에게 일상의 어떤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질 못해서 늘 아빠로서 외롭게 아이의 어떤 유년 시절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질 못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0점이고요. 또 마이너스 10점은 어떤 신체적 손상의 장애로부터의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했어야 하는데 많이 방황하고 또 많은 시리와 시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제 삶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20대, 30대 많이 방황하고 흔들렸던 저의 어떤 제 삶의 시간들에 10점을 주고 싶어서요. 이 30점은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나의 어머니에게 또 소중한 저의 딸에게 그리고 저의 삶을 존중해준 지인들에게 그 10점을 채워서 100점의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제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삶의 어떤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언어적인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삶의 또 일탈이 되는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나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생활 말하기 교육에 좀 더 도움을 주는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고요.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행복 메신저로서 성심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 삶의 가치는 행복 메신저입니다. 저는 저의 소개를 할 때 오고 김민재라고 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배우고 배움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행복 메신저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따스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와 내일을 향한 도전과 열정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꿈을 가진 민재 씨의 세상은 그 누구의 세상보다 선명하고 밝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상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민재 씨가 세상에 전해줄 빛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처럼 또 내일도 열심히 잘 달릴 거라 믿습니다. 김민재 화이팅!